시킨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어떤 자존감이나 프라이드에 절대 상처가 가지 않게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 그 안에서 수호신과 함께 FC서울이 발전하는 모습에 우리 선수단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저 눈빛 여기 가득한 한성 소리 대면으로 진행될 이번 단종 문화제는 네, 맛있는 홍천쌀 달콤한 맛있는 홍천고기자 과즙이 팡팡 홍천단호박 호슬호슬한 홍천단호박 특산물 받을 거예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25번 한찬희 선수가 나오고 26번 한옥태 선수가 나오고 선수 배치가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나설 때는 꼭 가까운 횡단보도로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FC서울이라는 팀이 사실 3연승이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결국 고비 때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물론 강원팀에 대한 부분에서 준비한 부분에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지금보다 더 나은 경쟁 구도에서 저희가 좀 더 발전하려면 좀 더 강한 부분이 필요하다. 네. 언제나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저희가 상위 무대에서 더 좋은 경쟁을 펼치고 더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게 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개선하고 발전해야 될 숙제이고 저희 스스로가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